들었어? 응, 들었어. 우와. 진짜 거짓말. 난 이렇게 웃네. 난 이렇게 웃네. 진짜. 그렇게 빨라? 아.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팀원이랑 반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굳이 쟤는 저러나 몰라. 자는 척 하고 있는 거 봐, 눈 뜨고. 그만 밀어. 어머 어머, 저 오빠 저 오빠. 여러분 이제 다혜가 목표물을 가지고 동물들 보려고 봐봐. 이거 봐, 계속 돌아 쫓아다녀 애들을. 너무 신기해. 어이구 어이구. 오오 팀원이 발로 차인다. 어머 어머 팀원이 발로 차. 어머 어머. 근데 팀원이 별로 신경 안 써. 이게 뭐야? 어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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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팀원이가 지금 막 순진하고 막 너무 착해서 안 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안 피하고 싶은 거야. 지들이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하고 그러는데 그냥 다혜 모든 행동에 굳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제가 막 이렇게 손이 가서 이렇게 잡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다혜가 손 놔줄 때까지. 이거 있잖아. 다혜가 이제 동물들. 나 지금 미안해. 미안한데 원래 몰골이 항상 그랬어. 한테가 우리 장난감 살 필요가 없어. 이게 동물이 아예 장난감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자꾸 다혜가 새로운 걸 보고 움직이고 소리 나고 이런 거를 다 애들이 해주다 보니까 좀 훨씬 나아요. 다혜 막 온다니까 진짜. 응 여기서 막 쫓아 막 굴러가지고 얘가 배비리가 안 되거든. 응. 진짜 거짓말. 난 이렇게 웃네 진짜. 그렇게 빨라? 발톱 뒤집어. 발톱 뒤집혔다. 발 보자. 발톱 썩었어요. 아, 잠시만. 가만있어. 왜? 발톱 찍어. 별로 안 아프잖아. 진짜 거짓말. 발톱 내가 발톱 흔들린 거 보이지? 아, 어디. 기다려봐. 흔들리잖아. 여기 지금 악취가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악취냐? 다비의 지금 입 냄새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입이 썩었어요. 왜 썩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썩어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데요. 지금 초점이 비디오 찍을 때마다 안 잡혀요. 도와주세요. 들었어? 응 들었어. 우와 시원하다. 삐삐 갖고 와봐. 이게 여러분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봐봐. 강아지 놀아주고 이다해 구경하고. 우와. 침 엄청 흘리는데 닦아줘야 돼. 진짜 좋아하지. 다혜가 다비만 보면서. 다혜야. 히히히히. 다혜 너무 많이 컸어. 어떡해 우리 다혜. 여기서 더 크겠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여러분들 80일 90일까지는 좀 후다닥 큰 것 같은데 100일 넘어가서는 좀 천천히 크는 것 같아. 야 강태야. 얘 똥 냄새 나. 얘 지금 똥 뭐 했어? 얘 똥 냄새 나. 빨리 닦아봐. 어머 야 나 천재 아니야? 나 천재지? 씻겨. 와 여러분 진짜 나 개코야. 빨리 이거 닦고 씻겨. 얘 어쩔 수 없어. 오늘 또 씻겨야 돼. 바비가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많이 느려요.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강태가 너무 살림을 잘해줘서 제가 세탁기를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이 집에서. 야 강태 봐봐. 아직도 쳐다봐.
여러분 지금 티모니가 드라이 목욕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드라이룸 안에. 근데 지금 이다혜가 너무 한참 빤히 쳐다보고 있지 않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티모나? 티모니 안 들리나? 이티몬! 미람! 말한다. 왜 거기 있니? 티모나 왜 거기 있어? 빨리 나와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구해줄게. 근데 우리가 의미부여 너무 많이 하는. 원래 의미부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근데 5개월짜리의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내 동물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 정도는 있나? 얘 티모니가 여기 갇혔고 이런 것부터가 인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 다혜 어디야? 다혜야 왜 여기까지 불러왔어? 안 돼. 빠진다. 여기는 안 돼. 베란다로 빠진다. 티모니 나온다. 다혜 티모니 나온다. 어머 이게 뭐야, 너네 영화 찍는 거 같아. 너네 지금 TV 속의 연인들 같아. 야 여기 와봐. 왜 그래? 미룸 언제부터 있었어? 어디? 왜? 여 미룸 깠는데 미룸이 살아있었어 여기. 어떤 미룸? 살아있는 미룸이야? 어 내가 예전에 거기 던져주긴 했는데. 야, 한참 되지 않았어? 어디 어떤 미룸이야? 어머 어떤 미룸이야? 슈퍼 미룸이지. 어머 얘 번데기 됐네. 번데기 됐어. 아 버려 그 오줌 사람. 아야 나 진짜 놀랬어. 나 지금 화면으로 봐가지고 놀랬잖아. 이 팀은 저기서 구경하는데 귀여워. 아니 풀어줬더니 또 갇혔네 지 스스로가. 아 티모니 왔다. 아이 귀여워. 다혜야 너 진짜 오늘 구경 많이 했다. 티모니 구경. 다혜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선 고양이 창고예요. 고양이 창고. 여기가 진짜 따뜻하단 말이야. 더워가지고 우선 이제 이런 게 좀 애기들도 고양이들도 못 씻기고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이들 일로 뺐어. 근데 여긴 너무 따뜻해서 고양이들이 또 좋아하고 여기는 또 이제 청결해지니까 저희도 좋고. 이거는 다혜 점퍼. 까꿍! 어머 영차 얘는 진짜 신기한 게 딱 두 마리만 이렇게 타면 영차